아니, 근데 짜장면 값을 이렇게 비싸지 마. 아, 기가 막혀가지고 동네 한 2,500원이야 하려니 그랬거든요. 근데 우리 애들이 여학생들도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요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그릇 다 먹었어요. 보통은 여자애들은 하도 남아가지고 시키면 그래서 두 그릇 시키고 하나 남았다 반띵해라 이러거든요. 아이고 우리 여자애들 다 먹어가지고 저는 뭐 딴 거를 이렇게 예, 근데 실은 저는 의식적으로 모의고사 보는 날을 사실 겨냥을 했어요. 1년 중에 가장 고단한 날이거든요. 이게 수능 보는 날은 정말 저 창근이 아버님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꼭 그날은 다 계셔야 돼요. 일생일 때 그렇게 고단한 날을 그냥 앉아 저는 시험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감독 하는데도 몸이 아주 미치겠거든요. 피곤해서 본인들도 안 보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미리 써기도 하고 근데 다음은 이제 9월 20일이 두 번째 모의고사 그때 그때 좀 겨냥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날 어쨌든 애들이 정말 이 상을 주는 일종의 아, 너희도 정말 고생했다 그런 의미로 느끼는 칭찬도장은 칭찬도장의 소중한 게 뭐냐면 교과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칭찬 편의식 올라가거든요. 그게 아주 필요한 건데 교과 선생님들과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. 종래신문은 보고 계신